첫 번째 2루타를 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해서 제가 한 만 얼마 대에 투자를 했는데 이건 진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게 짧은 한 1년, 1년 반 안에 5만 원, 6만 원까지 갔어요. 안녕하세요. 성장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과외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박다니엘 작가님을 모시고 주식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투자 과외수업 서적을 집필한 박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타링에서 주식 입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티드와 클래스 101에서 파이썬을 이용한 주식 마케팅 데이터 분석 클래스도 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퀀트 투자 분석이나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재무제표 특강 등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 본업은 사실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네, 개발자라고도 하고요. 원래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부전공을 했었는데 제 적성에 맞는 분야로 나아가면서 네,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학생 때는 전공 외에 대학생 연합 가치 투자 동아리 수리라는 곳에서 네. 교육부 활동도 하고 이제 회장도 하면서 네. 이 금융 쪽, 그 주식 투자 쪽에 대해 눈을 이제 뜨게 되었고요. 네. 이때 생긴 이제 관심사 지식들을 바탕으로 제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익도 좀 이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레코드랑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곧 뭐 금융회사 쪽에서 이거를 좀 좋게 봐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쪽으로 회사를 옮기게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빈티지 하우스에서 이제 책 출판에 관한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러한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에서 이제 회장을 역임한. 이게 뭐 저희 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여러 학교의 연합 동아리입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파이썬을 이용한 주식투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옛날에 이제 저도 파이썬을 쓰기 전에는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많이 주식을 이제 분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식 뭐 주가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가 뭐 재무제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뭐 특정 조건을 주고 내가 과거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예후가 어땠나 결국에 결과의 수익률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런 데이터 분석들 뭐 업종에 따라서도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특정한 뭐 요일이나 날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반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분석들을 이제 원래는 엑셀로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결국 빠른 연산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하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수익을 많이 보신 게 무슨 종목이 얼마나 보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투자를 한 지 한 10년 좀 안 됐구나. 10년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2014년 정도에 있었던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생 때였고, 소액으로 투자했는데, 첫 번째 2루타를 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공부실을 시작한 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 정도의 수익률을 냈던 기업이고 그때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어서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분석을 했었어가지고 한 두 배 정도 수익률을 내고 그리고 이때 팔 때도 되게 잘 팔았어요. 그게 판 원인 중에 하나는 그 기업이 이제 실적이 왜 분기별로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실적이 생각보다 그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이제 배웠었던 그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주가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이 돼서 팔았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거짓말같이 그때 고점에 잘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록 첫 번째 기록이고요. 두 번째 기록 같은 경우에는 한 2016년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나요. SKC 코오롱 PI라고, 지금 현재는 PI 첨단 소재라는 네. 이름으로 사명을 바꾼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해서 네. 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필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세계적으로 좀 기술력도 있고 네. 경쟁력도 있어서 독과점 네. 형태로 시장을 이제 선정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제가 이 기업을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미래 산업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가 네.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네.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한창 스마트폰이 잘 나가던 시기였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신규 스마트폰을 성공적으로 네. 잘 런칭을 해서 네. 세계 시장에서 뻗어나갔던 시기였는데 네. 저는 원래부터 전자기기를 좋아했어가지고 이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 폼팩터에 관심이 많아서 아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폴더블, 롤러블 이런 접히는 화면이 나올 거라고 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요거를 혹시 할 수 있는 관련된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필름 이 액정 겉에 있는 필름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해서 제가 한 만 얼마 대에 투자를 했는데 이건 진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게 짧은 한 1년, 1년 반 안에 5만 원, 6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5루타, 6루타 이렇게 쳐가지고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근데 그 이제 5만 원까지 갔을 때 네. 1만 원에서 이렇게 1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쭉 올라간 게 아니고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다시 2만 원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연하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 안 팔고 버티셨어요? 사실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자본금의 대부분을 넣었으면은 네. 분명히 5, 6만 원까지 못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분산 투자식으로 해서 좀 원래 좀 애초에 좀 미래의 가치를 봤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실생활에서 찾은 종목 중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뭔가요? 마지막 사례는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사례라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직접 발굴했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투자 쪽에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증권맨들이라든지 동아리 선후배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소개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좀 나쁘지 않았던 종목으로 이제 시그넷 EV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도 아니에요.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더 작은 시장에 코넥스에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충전 관련된 그 기기를 만드는 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코넥스라서 충분히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 제가 운 좋게 이 기업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좋게 보고 있어서 계속 일단 현재도 가지고 있고 현재 한 3루타 정도 3루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몇 루타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고 조금 뭐 팔기도 조금 팔았거든요. 아, 그래서 실현하셨구나. 네, 살짝 실현을 했는데 아직 기대감 좀 있고 또 얼마 전에 SK계열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 기업 가치 같은 거를 봤을 때 아직 조금은 남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양한 곳에서 이제 정보도 얻으시고 자신의 관심사도 살리셔서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주식을 해야겠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뭐 몇 번 이제 리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말 따라 샀다가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공부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많은 분이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식 공부? 이 질문은 제가 좀 잘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 스타일이 현재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퀀트 투자라든지 자산 배분 이런 것까지 다 폭넓게 보고 있어 왔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선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초보자들, 초심자분들께서 주식 공부를 처음부터 바로 매매를 하거나 리딩을 받거나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 매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수익 왔다 손실 왔다 하루에 몇 퍼센트씩 출렁이는 그 계좌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집중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
하시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주식 투자에 메이저한 그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네, 기술적 분석 같은 게 있고 기본적 분석 이런 이제 두 개의 이제 메인 그런 분석 방법론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사실 처음 시작은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유명한 대가들의 서적을 보고 또는 이제 동아리 선배들의 강의를 듣고 네, 클래스를 듣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어떠한 그 이쪽 계열에서 수익을 내는 원리를 좀 깨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런 레벨이 될 때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쪽 투자 철학을 해볼까? 이쪽 철학을 해볼까? 해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고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게 운이랑 시장 상황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어떠한 메이저한 투자 철학이라 그래 투자의 이제 투자 로직의 그런 갈래에 있어서 하나의 갈래를 이제 정석적인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습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면은 뭐 가치 투자 계열의 유명한 서적들을 읽던지 아니면은 좋은 강의들을 보고서 빠르게 그 수익을 보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과정이 있어서 뭐 저는 제 책을 많이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잘 써놔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기본 원리, 각 투자 철학별로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고 그럼 또 그걸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런 매매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은 저는 스스로 이제 별 뭐 코칭 없이도 잘 나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제 공부하실 때 책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책 중에서 작가님 책 말고. 네. 아, 나 이런 책은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책 뭐 몇 권 있을까요? 아, 예. 그거, 일단은 가치 투자 계열에서는, 뭐 이건 너무 유명한 책이라,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책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뭐 필립 피셔의 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이제 책들이 있고,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차트의 정석 그 책도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밸류 타이머 신진호님이 이제 그 저술하신 전략적 가치 투자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베이스를 좀 탄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들을 읽고 아 이렇게 투자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이제 깨우친 다음에 그것을 내 것에 흡수해서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한 주 뭐 이렇게 사볼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공부하는 게 맞나? 그런 식으로 해야 공부가 되지 내 사실은 큰 어떤 내가 모은 시드머니가 왕창 공부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뇌동 매매를 하게 되고 계속 계좌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둘을 놓고 물론 이제 두 개 다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은 맞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기본적 분석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분석 방법 모두 틀렸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작은 이제 대학 학생 연합 가치 투자 동아리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쪽 동네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도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파이썬 같은 걸 할 줄 아니까 이제 다양하게 주식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보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두 분석 방법 모두 수익을 내는 원리가 조금 다를 뿐 충분히 동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두 분야에서도 그 되게 성과를 많이 내신 유명한 대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이 쓴 책들도 다 이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두 분석 방법 모두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죠. 투자를 한 번에 집행하는 그런 이제 얼마나 자주 매매를 하고 계좌를 회전시키고 이런 관점에서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이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매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리퀀시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일리 트레이딩, 네. 스윙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뭐 또는 아예 뭐 하루 안에 몇 분 내에 이제 매매가 끝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그 이제 보통 기술적 분석을 좀 뭐랄까 좀 경시하시는 분들이 네. 가치 투자자 분이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연합 동아리 하셨을 때는 가치 투자로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뭐랄까 회의를 느꼈다 할까요? 한계를 느꼈다 할까요? 아.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가치 투자란 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네. 수익을 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창 나지만 네, 네. 안 나는 경우에는 네. 밸류 트랩에 빠졌다 그러죠. 너무 그냥 단순히 싼 기업만 네. 투자했거나 그러면은 주가가 안 오를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거를 언제까지나 믿고 네. 기다려 주냐 아니면은 자르냐 네. 그건 본인 판단인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아. 3개월, 최소 3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 계열, 기본적 분석 계열은 최소 3개월 이상, 네. 6개월, 1년까지 투자를 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내가 분석한 게 맞지 않았더라면 이게 그게 비의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추는 경우는 물론 좋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 이 방법은 이제 이 정도 로 이제 수익을 내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까 네. 뭐 계속 기다려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네. 좀 더 프리퀀시를 높여보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특기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니까 네. 조금 더 빠른 빈도의 매매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기술적 분석도 공부를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분석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아. 그렇구나.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약간 단계랄까요?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되게 여러 스타일의 계좌를 지금 굴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가치 투자에 한정하지도 않고 네, 네. 또는 기술적 분석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해가지고 뭐 장기 투자형 계좌에서 네.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분기별로 네. 좀 기업 실적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네. 뭐 특정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고 고평가되어 있을 때 팔고 이런 네. 스타일의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외에도 네. 퀀트 투자라든지 아니면 자산 배분이라든지 네. ETF 투자, 네. 시스템 트레이딩까지 다 사실 계좌가 다 나눠져서 네. 이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저 같은 소프트웨어 역량이라든지 데이터 역량 분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좀 제가 가진 스타일 중에서 좀 직접 많이 실행을 하실 것 같은 그러니까 주식을 분석해서 사는 과정에 있어서 종목을 이제 어떻게 고르냐에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잠시 알려드리면은 장기 투자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이거를 많이 좀 수집을 해놔요. 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좋은데 네. 지금 좀 비싸다 이런 네. 종목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면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쫙 리스트업을 해놓고 얘네들이 좀 적당한 가격대가 오기를 좀 기다립니다. 아, 네. 네.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가격이 높거든요. 주가가.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함부로 좀 사면은 자칫하면은 시장이 빠질 그렇죠. 때 손실을 그렇죠. 볼 수도 네.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좀 기회를 보고 사는 편이고요. 뭐 그 과정에서 기업 발굴을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뉴스를 보고서 찾아내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방법인데 네. 네, 이거는 주식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필터링, 조건 네.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한 2000, 한 3000 종목 안에 네. 제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순이익이 얼마 이상 증가했다 네. 또는 뭐 너무 많은 빚을 지지 않는 종목 네. 그리고 뭐 ROE가 높은 종목 네. 또는 뭐 성장하는 산업 이러한 이제 것들을 네. 조건을 넣고 필터를 시키면은 3000 종목 중에서 한 50 종목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50 종목이 일단 숫자로 고른 종목들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일일이 딥하게 좀 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괜찮은 기업 네. 그리고 업사이드가 높은 그러니까 네. 앞으로 수익이 좀 날 것 같은 종목들을 네. 이제 추려서 투자를 하는 네,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계좌가 총몇개 있는 거예요? 계좌 개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10개 넘어요? 네,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뭐, 그걸 다 액티브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아, 네.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니까, 그럼 어떤 방식의 그 계좌가 가장 수익률이 높던가요? 그게 지금까지. 또, 시기마다도 조금 달라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퀀트 방법이랑, 그리고, 저평가, 고평가를 이제 능동적으로 분기별로 트래킹을 해서 사고 팔았다 하는 그 스타일 계좌가 꾸준하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